애니멀로 TV.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한번 저희가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폭탄을 한번 맞은 적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정전된 후에 여과기가 돌아가지도 않고 평소에도 사실 좀 여과력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희 메인 어항보다 한 단계 낮은 고토부키 SV-1000 맞나요? 1000X. 네. 저희께 메인 어항이 1200X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걸로 한번 교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쵸? 네, 일단 요 제품은 사실은 외부 여과기 중에서는 좀 추천을 드려요. 이거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출수구 크기도 커요. 이거는 입수구 크기가 크고 출수구는 작은데 일단 고토부키 거 자체가 기타 뭐 QQ나 뭐 이런 것들보다 모터 파워가 셉니다. 굉장히 좋아요.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날아가는 엄청 세거든요.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여과 효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고토부키 좀 추천드려요. 얘는 특이하게 양쪽으로 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앞뒤 이렇게 돼있거든요. 여기 손잡이에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두 개 열리고요. 얘 제가 옛날부터 많이 썼었는데 억지로 하면 이것도 잠기긴 잠긴데 여기서 물 새거든요. 이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내부 여과기는 항상 억지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. 아, 됐다. 네, 기본 여과제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할게요. 얘는 활성산도 들어있어요, 기본적으로. 이건 딴 곳에 쓰도록 할게요. 제 라디칼은 솜이 있는데 솜은 한 칸을 제거하고 딱 요 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니 또 있네. 얘는 내 총 네 칸이에요. 폴리나젤 요것도 있는데 요거 위에다 있어요. 여과제는 기존 어항에 있는 여과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번에 이거 물고기 구출한다고 한번 씻어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네요. 냄새는 흙냄새라고 굉장히 좋습니다. 여과제. 아까 푼 거 역순대로 요거부터 잠궈주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잠그시면 돼요. 딱 됐네요. 모든 외부 여과의 공통인데 안쪽에 보면 호스가 들어있고요. 이게 입출수구 사이즈가 다릅니다. 어항에 들어가는 용이 1925 사이즈고요. 출수용이 162입니다. 네, 그래서 맞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럼 잠시만 질문. 네. 그럼 저 메탈 저건 없애는 건가요? 메탈은 출수구는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입수구는 저 계속 저희가 문제가 있잖아요.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요? 아쉬워요? 아, 없어지네. 보세요. 고토부키 건 항상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. 1925랑 162 엄청 차이 나죠? 네. 잘 보여요? 네. 네. 이게 여기 입수구. 그때 입출수구 얘기했는데 어디 기준이라고 제가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? 당연히 여과기 기준 아닐까요? 그거 헷갈리신 분들 많아요. 저도 근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호스를 올려본 다음에 잘라야 되니까 먼저 자르지 않고요. 일단 올려볼게요. 요거 하고 메인처럼 여기 요 밑에만 딱 그 프리필터를 달게요. 여긴 띄워놓고. 이렇게 파워가 센 애들은 여기 입수막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모기들 진짜 빨려서 다 들어가거든요. 주의해 주셔야 돼요. 그냥 빼지 마시고 밀었다가 빼면 그냥 톡 빠집니다. 보이시죠? 그냥 잡아 빼려고 그러면 안 빠져요. 테드님이 좋아하시는 메탈 감성은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. 자, 전원을 키기 전에 뭘 해야 되냐, 뭘 해야 될까요 테드님?
물을 채워줘야겠죠. 이거는 펌프가 있어서 웬만하면 일단 입으로 빠는 걸 안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되면 입으로 빠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물이 빨려 들어오는 게 소리가 들리시죠? 아, 예, 예. 보이시나요? 예, 예. 쪼로로 그렇게. 오, 세요. 거의 수류모터 필요 없겠는데? 네. 물을 좀 채워야겠죠? 네, 물 채워야 됩니다. 확실히 그 기존 QQ1500보다 어떤 것 같아요? 출수량 진짜로?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. 엄청 세요. 진짜 세죠? 일단은 환수할 때 소리만 들어봐도 아는데 네. 이렇게 물이 조금 빠졌을 때 저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. 네. 진짜 된대요? 네. 진짜 저 남미 메인어항 환수할 때 그 소리처럼 들리네요. 소리. 네. 네. 일단 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폭탄 맞았을 때 어떤 고기들이 죽었죠? 네? 어, 아 질문하신 건가요? 네, 뭐 골든바브, 네. 로치들, 그다음에 콩고테트라 대부분 죽고요. 그래도 약간 큼직큼직한 애들은 남아있어요. 고세마니만 살아남았네요. 글라스캡 몇 마리야. 네, 글라스캡 몇 마리랑. 그리고 헤테롱얼파 20마리 있던 거 거의 다 죽고. 골든바브 다 죽고. 그게 다 죽었어. 자이언트 다녀. 네. 네, 그거 다 죽고. 자, 이제 이제 여과기를 교체했는데요. 장비에 좀 약간 이상이 있을 때, 있는 거를 감지했을 때는 좀 빨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네, 저희처럼 네. 네. 실패하지 마시고. 네, 저희처럼 네. 또 실패하지 마시고. 또 정전까지 와서 네. 저희가 이제 좀 실패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게 좀 안정화가 되고 여과력이 좀 약간 또 좋아진다 느끼면 또 나머지 그 종류들을 또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기적으로 수초왕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